그래서 자, 그래서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부터만 뭐 차근차근 할까요?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할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너는 잘 수 있다는 you can cut. 그렇지. You can cut.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치 들어간 거. 그다음에 여기 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그렇죠. 잘하다기 때문에. 그럼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Wow.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쓴 거예요. The paper. 대신에 그렇죠. 그 종이 대신에 그것이라고 한 거죠. 난 그걸 가위로 자를 수 있어. 라는 대답은 나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가다입니다. 누가다. You can cut 아, 나는인데요. 너가 아니고. my paper. I can. My하고 I의 차이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까요? My는 나의고요.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얘는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I can cut. 난 자를 수 있다 했으니까 무엇을 자를 수 있는지 얘기해야죠. 난 자를 수 있다. I can cut. 무엇을? 빗을 가위로. 그렇지. With 가위로. With scissors. 자, 이런 문장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지나간 것들. I can cut it with scissors. 자, 그래서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랬더니 I can cut it. With scissors. 그렇지. With scissors. Scissors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위 날이 두 개라서 바지도 항상 팬츠라고 안 그러고 팬츠라고 하고 안경도 항상 글래시즈라고 장갑도 글러브즈라고 하고 신발도 슈즈라고 하듯이 가위도 가위 그렇죠 양말 그렇지 가위도 시저즈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장. 그는 의사가 아니에요. He is Not a doctor. Doctor. 히면 몇 명이, 히면 남자 한 명이죠. 그러면 의사도 한 명이라고 해줘야죠. Okay. He's not a doctor. Okay. He is not a doctor. 그는 의사다. He is a doctor. 그는 의사니? Is he a doctor? 그렇죠. 그런 것도 배웠죠.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비동사. Okay.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동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배우고 그 다음에 영역씩 배웠으니까. 무슨 소리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야. Yes. Yes. It is. Is. Sad. Okay. 아까랑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네요. It is a sad story. 그러니까, okay. 자, 그것은 슬픈 이야기니? Is it a sad story? 그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It is not a sad story. 네, not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isn't라고 줄여 쓸 수 있으려면, 줄여 쓰려면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떨어져 있어도 줄여 쓰겠어요? 붙어 있어야지 줄여 쓸 수도 있겠죠. not의 위치를 엉뚱한데 넣지 않다, 않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비동사 문장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게 왜 기억을 돌아왔어요? 뭐? 이게 왜 기억을 돌아왔어요? 어, 그냥, 오케이. 자, 그는 경찰관이다. He is a police. 뭐? He is a police. 그렇죠. 계속해서 비동사 문장이 셔플로 했는데도 나오고 있네요. He is a police officer.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경찰관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경찰관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굽니까? 무엇 아닙니까? 누구 진효 이런 답이 어울리고요. 무엇 경찰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는 무엇이니? 사람 뭐야? 뭐한 사람이야? What is he? 그래, 얘 what 하고 얘 he is, is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다는 거 비동사 문장 할 때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뭐니? 라는 표현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오케이, 어, 바로 해볼까요? 이거는 머리 돌다 정리해야 돼요, 저는 끝까지. 예, 예, 예. 굳이 말 안 해도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오케이, 그렇죠. Do they play at the park죠? They play at the, they play는 그냥 누가 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이거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 선생님 왜 그렇게 했냐? 묻는 말이나 또는 그들은 공원에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들은 공원에 놀지 않는다. 아, 그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hey play at the park에다 이번에 뭐를 집어넣어 달라고 했어? 선생님이 not을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참 희한합니다. 난 좋아한다. 난 좋아하지 않는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상하게 할까요? 나는 좋아한다가 I like고, 난 좋아하지 않는다가 don't like야. 어? 난 좋아한다는 표현은 하다시고, 이 안에 두 들어있죠. 그 똑같은 규칙 아니야? 하다시면, 왜 선생님이 세 가지로 문장을 나누냐? 규칙이,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난 좋아한다가 I like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가 I don't like면, 그들이 논다는 they play고,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오케이. 너는 좋아하니는 또 뭐해?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그러니까 그들은 논이도 뭐예요? Do they play?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 가지로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똑같은 규칙. 그 문장에, 비동사는 비동사의 규칙들, 하다시면 하다시의 규칙들, 양념시면 양념시의 규칙들을 따라서 하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논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오케이. 그들이 노냐고 물었는데, 그래, 내가 논다 그럽니까? 야, 걔들 공원에서 놀아? 그래. Yes. 영어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거야. 야, 걔들 공원에서 놀아? 걔들 공원에서 놀던데? 아니, 걔들 공원에서 안 노는데. Yes, they play at the park. 귀찮으니까 play at the park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니까 공원에서 놀다, 공원에서 놀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이거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그래서 yes, they play at the park 해도 되지만 하다 시의 대장 yes, they do. Do they play at the park? Yes, they do. Yes, they play at the park. 놀지 않는다면? No. No? They don't. They don't. 지금 이 수업하고 있는 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걸 선생님 쉽게 풀어서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 명사, 형용사, 일반 동사, 비동사 이런 말들을 쓰기 때문에 그걸 쉽게 풀어서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무엇을 만드는 중인가요? 라는 표현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오케이. 도전 정신, 정신 아주 좋아요. 그렇지. What is he? 선생님 지금 막 소름 돋았어. What is it making?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그 이유는, 자, 선생님이 하다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어.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아, 그건 들어있는 거고, 모든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거고, 그렇죠.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재미로 붙인 게 아니고, 얘 만들다죠, make를. 그렇죠. 근데 얘가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만드는 또는 만드는 중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만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비동사가 필요해졌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릅니다. 그렇죠. Is he making을 다시 he is making 하고 나서 이제 what에 대한 대답 붙여주면 돼요. 그냥 아이스크림 됐습니까? 뭐 더 아이스크림 해도 되는데 He is making ice cream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 숙제가 뭔지는 알죠? 그러면 제가 숙제를요 네. 걷다가 빈셋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숙제는 하다 갔다 보니까 알고 있었어. 자, 알았어요. 숙제는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진영아,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지금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 돼. 지금 규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어에는 집중 안 하지만 나중에 단어 할 때 지금 6학년이 알아야 될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워 넣어야 돼. 숙제는 홈워크야. 맞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얘는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문장을 잘라 놓을 수 있다 했죠. 하는 중이니. 그러면 얘 차근차근 해볼까요? 너는 하는 중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하다가 뭐예요? 하다. 그렇죠. do. 그럼 하는 중인. doing.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다. 오케이. 얘가 하다인데 ing 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금 얘기했죠. you인데 is랑 같이 씁니까?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그러면 너 숙제하는 중이니?
여태까지 한걸허무하게만드네요다시하다 do 하는중인 doing. 중인그러면너는하는중이다 you are doing. 너는하는중이니Are you doing? 문장완성하면끝나네너숙제하는중이니 Are you okay? 자그는무엇을만드는중이니가뭐였어요 What is he making? 자이부분이문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선생님계속얘기하고있죠이렇게물어봤더니그는아이스크림만드는중이다가뭐였어요He is making 선생님이문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계속얘기하는부분이죠그렇죠그럼다시하다 do 하는중인 doing 너는하는중이다 you are doing 이것도무과도한거야이렇게비동사가들어와서너는하는중이니 are you doing 그럼너숙제하는중이니는뭐겠어요그렇게돼야죠똑같잖아똑같잖아어이게이렇게이렇게왔다갔다해요어근데얘는절대안분리가안된다고됐습니까왜 you are doing homeworking 이야 you are homeworking doing 은도대체어느나라말이냐고누가나를만들어야된다고얘기했잖아됐습니까그래서너숙제하는중이니라고묻고싶으면 are you doing homework 됐습니까 are you doing homework 그랬더니어숙제하는중이야 yes yes진유야너숙제하는중이야그래누가숙제하는중인거야 you mine i 오케이나의숙제를하는거야내가숙제를하는거야그래서 yes I. 자누가다가완성되지않았습니다이거그릴수가없어요 Yes, I am doing. Are you? Yes, I am. 비동사있는걸로물었으니까비동사있는걸로대답하네중학교때시험문제중에서한가지선생님이미리하나보여줄게중학교때시험문제중에어떤게나오냐면간단할거야진효도금방눈치챌수있을거야중학교때시험문제중에서이거나와이러면서 A 랑 B 랑막대화합니다이렇게물어봐요그랬더니이럽니다이게맞았을까요틀렸을까요그럼어떻게고쳐야돼 Yes, I do. 그래그렇게해야된다고응방금전에진효가애물아너으면되겠어여기내가이얘기를왜하느냐이대화는그러면자연스러워요이대화는자연스러운지안자연스러운지보자이렇게했더니자연스럽습니까자연스럽지않습니까그럼어떻게고쳐야돼요그렇죠그리고그냥줄여서이래도돼주고이거선생님이랑같이다수업했던거야아니야했던거계속해서선생님한게뭐야묻고답하고묻고답하고묻고답하는데세가지규칙이있다그럼이대화는자연스러워요안자연스러워요그럼어떻게고쳐야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보여주는 이 세 가지가 다 뭐야? 문장의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하다시, 비동사, 양념시. 거기에 따른 대답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 방금 전에 뭐 했냐? 무슨 문장?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어. Are you doing homework? 그래, 숙제하는 중이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ing도 아니고 Yes, I am 까지만 해도 되고 doing homework 써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doing homework 쓰면 다시 누가다가 완성되는 거야. 만약에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No, I am not. 또는 계속해서 doing homework 또 써도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네요. 자, 20분 동안 14문장 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아직 6학년 실력은 알겠죠? 자, 그렇죠. 지금 이제 시저즈하고 홈워크 같은 것들, 진요의 부족한 점이 뭔지 선생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 사람이 잘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합니까? 못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합니까? 잘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죠. 그쵸? 하지만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완성될 수가 없죠. 그쵸? 진요 분명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들 써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안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중에 영어는 나중에 진요가 취직할 때도 꼭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아니 뭘 하던 간에 뭐 진효찬 뭐 그 헤어드레서 되고 싶다며. 네?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다며.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그래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면 영어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